먼저 2023 동아시아 미래 포럼의 기조 연설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이수만 회장님께서 기조 연설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수만 회장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대의 연예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이시자 초대 총괄 프로듀서로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문화와 기술 융합을 통한 동아시아 교류 협력 확대라는 주제로 연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만입니다. 동아시아의 공동협력과 번영을 위해서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곽재선 이대일리 회장님 감사하고요. 또 동아시아 문화생태 노재현 위원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이번에도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은 우리 문화산업 포럼에서도 많이 했었던 얘기들이고 다 공감하는 얘기들만 그래도 애써서 골라서 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저는 요즘 두 가지 일에 골몰하고 몰두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나무 심기입니다. 올해 이제 시작한다고 1월 1일 날 발표했고요. 작년서부터 준비를 했던 저희 나무 심기의 제목은 Dancing Tree for Carbon Zero라는 영어 이름을 달았습니다. 카본 제로 그러면 이제 너무 친숙하시죠. 이름 붙인 그 나무 심기 캠페인 운동은 탄소 중립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구의 좋은 모습대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건데 지금의 모습은 이미 좋은 모습에서 많이 제 어렸을 때 그 파란 하늘도 한국에도 많이 없어졌고 많이 없어지다 못해서 이제 지구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캠페인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단 이제부터 1도, 정확히는 1.5도라고도 얘기하지만 1.5도가 되기 전에 1.5도가 되면 뭐 난리가 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1도만 높아져도 물 속에서는 뭐 0.5도 바닷물이 더워진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1도 더워지면은 한 300km 정도의 그 나무 심고 환경이 다 달라진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면 뭐 부산에서 서울에서 심을 수 있는 부산의 곡물이나 어떤 과일들이 벌써 제주도에서 심던 것들 뭐 부산 이제 뭐 충청도 서울에서도 다 심어지고 막 자라서 다 좋아할 일인지 이 환경이 그렇게 빠르게 쫓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우리 과학자분들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죠. 열대과일을 먹게 돼서 너무 기쁘다 하기 전에 돈이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동차 쓸려가는 것도 많이 보고 또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지구가 1도만 더 높아져도 이 한계점이라고 하는 뭐 한 9개 정도로 구분하고 있는 한계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 고무줄 늘어나가지고 다시는 도로 제자리로 올 수 없는 것,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한 한계점, 한계치를 넘어가면 그것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제트기류가 벌써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1도입니다. 1도가 더 올라가면 지금 뭐 우리가 버티고 있는 우리가 뭐 또 주장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러한 것들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구가 되는 것을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고 사실이라고 저는 하나의 엔지니어이자 과학자로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저마다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자 가장 실효적인 탄소 중립을 하면 그래도 이 한계치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들 구체적인 얘기들을 안 했었는데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는 일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나무 심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 한 그루가 하루 네 명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또한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이 필요 이상의 탄소들이 우리 땅 위에 있는 것, 또 우리가 지금 탄소 제로로 탄소를 없애는 공장을 만들고 그런 회사를 만들고 칩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탄소 제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것에 있어서 여태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져서 떠돌아다니던 그런 탄소가 지금 이미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탄소를 포집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산소를 내는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고 나무가 중요한 것은 땅 속에 그 탄소를 가두게 된다는 점을 배우게 됐습니다. 땅 속에 가둠으로써 그 나무가 탄소 중립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무 심기는 끊임없는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들의 하루 일상에 그냥 일이 되는 것처럼 이제 들어와야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매일같이 일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나무를 심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그냥 너무 당연한 일처럼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심기의 필요성을 일상에서 체감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심지어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저 남이 얘기하면 비웃고 그저 남이 얘기하면 그냥 자기가 필요한가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탄소 중립운동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K-POP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K-POP을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구한다고 합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특히 K-POP의 우리 셀러브리티들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우리 한국 국민의 민족성은 은혜를 받으면 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우습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K-POP의 리더들 또 K-POP의 셀러브리티들 우리 K-컬처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뭐 좋게는 우리 앞에 뭐 선도국 또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그 문화의 일본지 그리고 중심이 되었던 할리우드의 많은 스타들은 어쨌든 좋은 일을 많이 하지요. 네, 저희들은 어떻게 좋은 일을 할까라는 생각 중에 그 아이들과 함께 나무 심는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도 따라 심을 거다. 아빠는 무조건 따라올 것이고 우리 셀러브리티들이 전 세계 팬들과 함께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같이 심고 한 번이라도 한 번의 콘서트만은 나무를 심고 하는 콘서트인 야외 무대에서의 콘서트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저는 몽골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어려운 곳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K-POP. 우리가 한국에서 나가서 외국에서 사랑을 받는 가수가 왜 없을까? 라고 생각했던 제가 최고로 인기 있었을 때 제 생각을 저는 실현한 것뿐입니다. 나무 심기 운동에 대한 고민은 제가 요즘 열심히 또 하고 있는 두 번째 일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도 또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문화와 테크놀로지의 결합, 셀러브리티와 기술의 융합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들 알듯이 네트워킹이 가장 이제 중요한 시대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연결돼서 정보가 전달되어지는 IT 시대에 가장 빠른
연결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연결을 해주는 것은 IT 정보를 가장 빠르게 연결해주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은 연결점, 바로 노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노드라고 하는 그것은 그 연결점을 통해서 연결돼서 뇌의 브레인도 마찬가지지만 전세계가 연결되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노드가 만약에 셀러브리티가 노드가 된다면 그가 노드의 중심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 VR 뭐 가상현실의 시대에 로봇과 아바타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인간과 가상현실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지구인들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셀러브리티들인 것입니다. K컬처의 리더들, K-POP 싱어입니다. 가상현실 안에는 모든 면에서 무한한 곳입니다. 현실 세계의 제한성이 풀리는 공간이지요.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고 차별도 없는 그런 정말로 창의의 크리에이티비티의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 12살, 15살이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플레이 투 크리에이트 공간을 만드는 일에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선보였을 때 자녀분들을 그곳에서 좀 놀 수 있게 해주시면 저는 분명히 자기의 직업을 아주 좋은 직업을 그리고 탤런트를 갖고 태어난 것을 알면서 플레이를 하면서 크리에이터가 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때 제가 만든 곳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세계 지구 인구가 80억 명.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그의 몇십 배도 가능한 가상 인구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현실의 아바타들이 서로의 정보를 AI 브레인을 가지고 주고받게 될 것이며 그 AI 브레인을 활용해서 현 지구 특히 우리나라 5천만의 몇십 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꽤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5천만의 우리 한국의 인구가 늘 적어서 조금만 더 컸으면 뭐 중국만큼은 안 돼도 일본만큼만 됐어도라는 얘기를 너무 많은 어른들 현명하신 선인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5천만의 인구가 5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정부도 도와줘서 빨리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부 차관님도 오늘 와 계시고 제한성이 없는 무한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운집하게 될까요? 해답은 네, 셀러브리티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을 통해 해결되고 풀어지게 될까요?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그 연결점이 있는 바로 네트워킹의 그 노드로 불리워질 수 있는 중심 노드인 연결점 중 그 중요한 중심적 노드인 셀러브리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중심점의 노드가 되는 셀러브리티들이 전 세계에 K-POP 싱어로 K-컬처의 리더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도 알리고 또 아시아의 문화도 알리게 될 것이고 또 아시아인은 이렇게 생겼어. 우리는 오밀조밀하고 허여멀걸하지 않고 참 재밌어. 색깔도 오묘하고 보면 볼수록 귀엽고 오밀조밀하고 재밌는 게 아시아인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서양 사람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얼굴을 봤을 땐 그렇다는 겁니다.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오밀조밀하고 참 귀엽고 너무 재밌는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요. 뭐 서양 분들만 잘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셀러브리티는 이 가상의 현실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을 점점 더 빠르게, 네트워킹을 점점 더 빠르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공유하게 하는 그들의 네트워크 중심체가 되는 가장 특정한 실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K-POP, 우리의 K-컬처의 리더들입니다. 이 셀러브리티는 또한 사람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가상 공간에서 셀러브리티를 만나고 그와 1대1 대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속 고민들을 나누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겠죠? 벌써 와 있습니다. 네. 셀러브리티는 A의 모든 고민을 들어줄 수 있다면 한편으로 그에 대한 비밀을 완전 보장해주고 입이 아주 무거운 진정한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면 둘도 없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친구이자 어떤 때는 도와주는 어시스턴트이자 밤새도록 일하는 그리고 나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팬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걱정하면 그의 친구가 되어 있는 셀러브리티가 그에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데 이게 있잖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좋은 거야. 그만해. 알았어. 딴 얘기 해줄게. 웃음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어려운 건 없었니? 얘기하다가 또 야 그래서 나무를 언제 한번 심자고 그만하라고 넌 또 그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언젠가 친구 얘기에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무를 심자고 제안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드는 그 뭐 사이트는 그러지 않을까요? 아, 꼭 사과나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80억의 인구가 뭐 반만 되는 40억의 인구가 한 그루가 아니고 두 그루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만약에 심는다면 이제 스피노자가 걱정하는 그런 지구의 종말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10년 안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10년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고를 많이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1.5도 이렇게 얘기했고 10년이 아니라 꽤 멀게 얘기했었습니다. 이제는 막 2030년이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 미래학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셀러브리티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은 이렇게 개인적이면서도 사회 공공적이기도 하고 공익적이기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미래로 갈수록 더욱 막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인들은 흔히 문화의 모멘텀이 이제 아시아로 이동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동한다가 아니라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분들이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확실하게 할리우드 그 디스트리뷰션을 했던 중심이었다면 음악 문화에 영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들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영국의 음악이 유럽의 음악이 알려졌던 것처럼 그것을 미디어가 바뀌면서 할리우드 가지고 가게 되고 한류가 경제대국이 되면서 전 세계에 알렸다면 이제 우리의 경제대국들은 아시아에 그리고 우리의 GDP나 모든 것들이 합치면 아시아가 1등 아니겠습니까? 이 아시아의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화는 문화로 이것을 전 세계에 퍼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문화는 따라서 교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하고 이러한 것을 지나치게 얘기해도 그것은 정말로 더욱더 더 지나치게 얘기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문화는 누가 누구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물감처럼 공기처럼 스며들어가는 장벽이 국가 장벽이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는 누누이 얘기하고 누누이 듣고 그것이 현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K-POP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게 되고 하는 그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아시아가 문화로서 발전을 하고 우리가 이미 문화의 모멘텀이 아시아로 넘어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은 우리 세 나라뿐만이 아니고 같이 문화의 교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해하고 우리가 중국을 이해해줘야 되며 중국이 우리를 이해하고 또 일본을 거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아시아의 인구수 그리고 경제 수준의 증가가 뒷받침되고 있는 이런 아시아의 중심시대, 셀러브리티와 테크놀로지의 융합에 있어서도 아시아는 5대양 6대주에서 가장 선도적인 입지에 있다고 저는 감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셀러브리티들의 세계적 활동은 유럽과 미국 대 아시아, 즉 3대륙 간의 경쟁, 더 좁게 얘기하면 동서양 경쟁 구도에서 아시아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그리고 특히 중요한 이 문화에서 열어주고 있는 이때, 또 열어진 이때,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1등인 이때, 우리 세 나라 또 아시아의 국가들은 서로 힘을 합치고 문화 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문화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열어주고 교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또 우리가 중국을 먼저 이해해주는 그러한 폭넓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초등학교 다 5학년이 쓰는 무슨 댓글을 보고 우리 국민이 그렇다라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 할리우드가 미국 영화 음악 문화의 세계의 중심지였고 디스트리뷰터였다면 이제 가상현실의 세계, 미래 테크놀로지에서의 컨텐츠 디스트리뷰터는 아시아에서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셀러브리티가 중요하다면 이 셀러브리티는, 이 스타는 가장 큰 마켓에서 가장 큰 스타가 나온다고 감히 일찍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스타는 아시아에서 나올 것입니다. 가장 큰 스타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스타는 가장 큰 셀러브리티이고 가장 큰 셀러브리티는 모든 가상세계의 중심이 되면서 우리의 세상을 움직여가는 가장 중요한 노드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가 가장 큰 마켓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지금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 여기 지금 동아시아라고 그랬는데 인도네시아의 대사님도 와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현명하시고 아주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또 우리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문화 테크놀로지의 힘을 합친다면 가상현실 세계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정말로 정말로 아시아에게 큰 힘을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말 막강할 것입니다. 문화 테크놀로지가 힘을 합친 각국에 미치는 경제 성장의 영향도 너무 당연히 막강할 것입니다. 가상현실의 세계에 국경이 없고 말씀드렸듯이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이 또 인종차별도 없고요.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기술 개발, 셀러브리티들의 교류와 대중 접촉을 제한하는 정책 그러한 장애 요인들을 우리가 걷어내는 데 열심히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가 이 미래의 문화 테크놀로지 시대를 빠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희망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제가 1997년에 외국을 나가서 우리가 외국의 셀러브리티가 되자라는 것을 시작했던 97년에 했던 말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가 모두 함께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이 바로 미래의 시작이다. 한국, 중국, 일본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우리 아시아에 같이 계신 분들이 같은 꿈을 꾸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POP이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문화 도시 발전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눠주신 이수만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